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6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호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누구누구는 호가 무엇이다. 월남 이상제다. 또 우남 이승만이다. 막 그런 호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호가 어떤 글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글자, 이 낱말을 상당히 오랫동안 나이가 들 때까지 좀 오해를 했었어요. 아를 아이라고 알았어요. 아이들 때 부르는, 만드는 이름이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했는데, 이 아자가, 아이 아자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런, 맑을 아, 이런 글자예요. 아호. 네, 그래서, 어린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이 쓰지만요. 네, 우선 글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글자 좀 복잡한데, 맑을 아는, 우리가 우아하다, 이때 쓰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이제 부수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금니 아와 세추입니다. 둘다 부수자죠. 혹시 이 한자 이야기 들으시는 분 중에 부수자 공부를 한번 안 했으면 제가 강의한 부수자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재밌게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여기서 왔죠. 이를 얘기합니다. 어금니. 앞니는 치라 그러죠. 그래서 앞니와 어금니를 합쳐서 치아라고 하죠. 어금니 아. 이것은 세추입니다. 세추인데 새가 새조자도 있죠. 새을자도 있는데 새추는 일반적으로 꽁지가 좀 짧은 새, 새조는 꽁지가 좀 길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새추와 어금니와 붙어서 이것이 맑을 안데 까마귀, 까마귀를 얘기할 때도 이것을 씁니다. 우리가 갈까마귀라고 하는데요. 새추에는 여기에 위에 매수한자를 하면 성씨로 쓰는 최씨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왜 맑았냐 하면 까마귀가 이렇게 깍깍 울때 어금니를 부딪히는 막 그런 소리가 난다. 뭐 그렇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맑을 아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까마귀 소리는 사실 좀 듣기가 거북한데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미의 글자예요. 아가. 자, 부를 호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도 부를 호예요. 그리고 범호예요. 그래서 이 호자를 워낙 복잡하니까 이것을 이 글자에 속자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또 불을 호 이렇게 됩니다. 번호라든지 호명을 한다든지 할때 쓰는 호자예요. 이름이 뭐냐 할 때, 그때도 쓰는 것이고요. 또 호랑이가 있어서 호랑이가 크게 울부짖는 그런 그 쓸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씁니다. 불을 호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입구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글자는 뭔가 이렇게 긁는다, 접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소리가 나는데 제대로 똑바로 나가지 않고 꺾여서 나간다. 그래서 막 비명이다. 그런 뜻을 나타낼 때좀 이것이 씁니다. 그래서 목이 입에서 소리가 나는데 꺾여서 나니까 울부짖는 소리다. 거기에 다시 범을 대서 호랑이가 울부짖는 그런, 막 그렇게 해서 불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호자에서 사실 보면 지금 이것이 범호인데 이러한 범호 밑에 아래에서 붙이는 것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아래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막 글자가 다르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서체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아이의 아자는 아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요. 문인이나 화가나 학자 등이 본 이름 외에 따로 지어 부르는 이름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줄여서 그냥 호라고도 합니다. 호가 뭐냐? 아호가 뭐냐? 여기 아는 상당히 좋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의 호를 얘기할 때는 아호라고도 하지만 자기 호를 얘기할 때는 내 아호가 뭐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얘기할 때는 아자는 빼고 내 호가 뭐다? 말하자면 혹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때는 상대방 호는 다른 사람의 호를 할 때는 아호가 무엇이다 합니다. 물론 요즘은 호를 지어 쓴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으니까 뭐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가끔 보면 호가 난다. 저 사람은 애처가로 호가 났어. 뭐 그럴 때도 쓰는 글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별호라고도 해요. 별명처럼 지은 호다 해서 별호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호와 관련된 것 중에 좀 자라는 것도 있죠. 자는 무엇이고 호는 무엇이다. 아마 옛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 자라는 것은 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시대 장가든지에 본 이름 대신 부르던 이름이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보통 자기하고 동등한 윗사람이 부르는 거고, 아래 사람은 자를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자도. 그리고 아명이라는 것은 아이 때 이름이다.
관명이라는 것인데, 이 관례거든요. 머리에 이제 성인이 돼서 머리에 관을 쓰는 그런 예식을 관례라고 하는데, 그때 짓는 것이 이제 관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 중에 시호라는 말도 있죠. 현신, 어진 신하나 또는 유현, 아주 높은 학자들이 죽은 뒤에 그 생전의 공덕을 기려 임금이 추정하던 이름이다. 그것을 시호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 할때 충무공 같은 것이 시호가 되겠죠. 이 시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말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글자는 보면 조금 잘 보기 힘든 글자예요. 어쨌든 이것이 시호신데 말소문에 이렇게 해자를 붙입니다. 해를 붙이고 아래 그런 명인데, 원래 이 글자는 해자가 아니고 더할 익자래요. 더할 익자. 더할 익자를 붙인다. 더할 익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고 아래에 그런 명을 붙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글자는 사실 보면 윗부분의 글자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사실 물 숫자를 옆으로 눕힌 것이거든요. 물 숫자를 옆으로 눕힌 것이에요. 그래서 그릇에 물을 계속 더해서 붓는다 해서 더할 익이에요. 계속 너무 많이 넘치게 붓는다 하면 삼수로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친다는 뜻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할 때서는 넘칠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호는 결국은 나중에 죽은 후에 더해서 주는 이름이다. 그래서 막 시호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막 이걸 지금은 이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렵네요. 좀 어려운 글자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쭉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그런 호를 몇개 뽑아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호를 보면 우남이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 우남. 윤보선 대통령은 해위다. 우남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울 남산 아래에 우수현이라는 어떤 고개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북에서 태어나셨죠. 나중에 어릴 때 서울에 이사 와서 이렇게 살았는 데가 그 쪽에 남쪽에서 살았다 해서 우수에는 남쪽에 살았다 해서 우남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우제를 지내는 막 그런 것인데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예, 우남 막 그냥 우남이라고. 아 우남이면 이승만 호다 그 정도 말하면 되겠지. 해위 바닷가에 자라는 해변가에 자라는 갈대다. 갈대위. 윤보선 선생이 젊어서 영국인가 유학을 갈때그 스승이 되는 분이 지어줬답니다. 바다에 있는 갈대는 비바람에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 뭐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저도 사실은 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중수라고 했답니다. 글쎄요. 어떤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큰 나무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호가 없었는데 문중에서 지어드렸는데 박 대통령이 아, 나는 호 필요 없습니다. 박정희 이름 세 자로 족합니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죠. 최규하 대통령은 현석이다. 자연 그대로의 어떤 평범한 돌, 좀 소박한 느낌이 듭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회재단 생각이 납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은 뭐 용당이라고 했는데요. 글쎄, 뜻은 뭐 굳이 알리면 알수 있겠지만 용당이라 했고. 이것은 잘 알죠. 김영삼, Y에서는 거산이죠. 고향인 거제하고 부산 합쳐서 거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후광, 자라난 하이도입니까? 그쪽에 있는 태어난 마을 이름인데, 마을 이름을 동네 이름을 했으면서도 뒤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진다. 막 그런 뜻으로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송이다. 또 청계천관인데 청계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기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아호가 없는 모양입니다. 네. 예쁜들 보면 우리가 이순신을 여해라고 주로 하는데, 여해는 호가 아니고 자라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호를 가지고 하는 거, 자는 잘안 쓰는데, 이순신 장군은 어찌 된 건지 여해라는 자로 우리가 가끔씩 씁니다. 물론 충무공으로 더 유명하지만요. 유성룡은 서해죠. 서해 유성룡. 퇴계 이황, 이퇴계, 율곡, 이이. 다 이런 것은, 마을 이름인 것입니다. 관련된. 정약용은 다산이죠.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이 있는 그것이 다산으로 해서 차다 여유당이라는 이거는
막 호라기보다 옥호, 그 어떤 집을 가리킬 때 여유당. 그래서 다산정약용의 그 문고를 모은 것을 여유당전서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옛 중국에 나오는 그런 것인데. 김정일은 추사죠. 또는 완당. 굉장히 호가 많은 분이에요. 네. 호는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많이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는 거의 하나인 것 같아요. 김구 선생은 이제 백범이다. 굉장히 평범하고 쉬운 그런 것이죠. 백범은 이렇게 백성을 뜻하는 백정이라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그런가 평범한 사람. 이것도 평범하다는 범인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이병철 저기 우리 옛날 회장은 호암, 정주영 저 회장은 아산. 아산은 고향이 모양입니다. 그 어디 강원도 그쪽인가 고향이 이름입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죠. 해운은 신라시대 최치원의 호. 그분이 거기 가서 보고 경치가 하도 좋아서 해운대라고 이렇게 글자를 적었다죠. 해운. 서울에 가면 둔촌동이 있죠. 둔촌동은 고려시대 이집이라는 분의 고려 말인 모양입니다. 도망, 은거해서 있던 곳이다. 예, 그래서 둔촌이다. 제가 또 최근에 알았는 것 중에는 도산 선생은 왜 도산이냐 했는데, 이제 해외로 이렇게 독립운동하러 미국으로 갈때 배를 타고 가는데 옆에 하와이 섬을 지나는데 큰 섬이 있죠. 그래서 그 하와이 섬이 아주 산처럼 크게 솟아있는데 그것을 보고 도산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여기에서 도는 하와이를 뜻한다. 네. 서울에 가면 또 도산공원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고려 말에 보면 사문이라고 있죠. 스물은자가 되겠죠. 세 분, 충신이죠. 호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치하고 은으로 들어가죠. 고려 사문이라고 그러죠. 조선에 보면 유명한 화가가 세분 있죠. 조선 후기죠. 김홍도는 단원, 혜원은 신윤보, 다 혼데. 요분들은 나이가 한뭐 10여 년, 1, 20년 차인데, 장성업은 조금 시대가 한 100년 가까이 뒤지는 모양인데, 이 양반들이 아주 이렇게 단원, 혜원 하니까, 장성업도 나도 원이다 해서, 나도 원이다. 이 양반들보다 뒤질 거 없다 해서, 오원, 나도 원이다. 이랬다는 것을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